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긴 하고 있지만요. 상반기에 이 주도주가 주춤했던 사이에 최근에 그러니까 늦여름과 이 초가을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5월 말에 뵀었고 네. 한 3달, 4달 정도 네. 만에 뵀는데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일단 주가 흐름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가장 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큰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네. 그때 나오셨을 때 제 기억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호재는 네. 좀 늦게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주가 상승의 동력은 뭡니까? 그때하고 네. 이제 몇 달 정도 지났는데요.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바이오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점이 적시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달 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해소다. 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이제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당장 돈을 구하기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아무런 회사의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하락했죠. 그거는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FDA 승인이 났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먼 후에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먼 훗날의 얘기죠. 따라서 더군다나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열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에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지금 시점으로 이제 신약 승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회사 가치가 금리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회사 가치는 떨어지고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가치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을까 어떨까. 그리고 상반기에는 HLB가 신약 승인을 받는 데에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신약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레벨업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신약 승인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KJ바이오주의 레벨업을 이끄는 그런 동력이었다.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폐암마켓인데, 우리 쪽에서 좀 주목해 볼 내용들이 있을지, 또 업계 어떤 쪽으로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모멘텀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계 폐암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렉나자를 개발한 유한양행의 이제 마리포사 3상 네. 추가적인 결과 발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나자가 같이 싸워야 되는 약품이죠. 타그리소라는 약품하고 비교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화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업화 시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레이저팀, 이 렉나자하고 아미반타맙 병용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렉나자 단독으로 신약 승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데이터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록에 나온 거를 보면 네. 이제 거의 그 치료 이제 약효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후가 안 좋은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치료제 승인 받을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국 최초 신약 블록버스터 네. 등급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 FDA 문턱은 넘었는데 이제 다른 쪽, 다른 네. 국가 쪽으로의 승인은 어떻게 진행이 네. 될지를 네. 궁금해하세요. 네. 아, 미국에서의 그 판매량을 보면 글로벌 판매량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지금 그 아미반타맵이라는 그 렉나자구 병용 치료를 하는 그 약물이 정맥주사형으로 현재 아, 신약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미반타맵을 치료하기 쉬운 피하주사제형으로 다시 이제 신약 승인을 받는 그런 심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연말 정도에 결론이 납니다. 만약에 그 피하주사제형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훨씬 더 상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내년에 발표되는 전체 생존기간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치료했을 때 얼마나 그 환자들이 오래 생존하느냐 그 데이터가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를 확인한다 그러면 오히려 임상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약 1조 원 정도 팔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리도 마찬가지로 1조 원 정도 팔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1차 치료제로서는 2조 원 정도, 그다음에 2차 치료제로서도 한 3천억씩 팔려서 한 2조 6천억 정도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판매를 하는 존슨앤존슨에서는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원 이상을 팔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신 입장에서 이번 네. 유한양행의 사례가 굉장히 좀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결과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뭐 한국형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은 네.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벤처기업에서 발굴한 물질을 대형 제약사가 도입을 해서 정부 지원 통해서 그것을 또 가치를 증명을 한 네. 것이니까요.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임상 3상을 도전하는 그 약물들을 네. 보면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네. 보면은 자격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가지고 국내 그 임상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임상 3상으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국내 물질 중에서는 해외로 기술 수출되고 그리고 빅파마들이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내 약물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빅파마가 임상을 진행하고 그들의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된 물질들이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그런 성공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확률이 전혀 무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확률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도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업계에 정말 여러모로 의미 있는 네, 성과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는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유럽 종양학회 쪽, 이쪽을 네.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SD팜 그리고 의료 AI 기업 루닛도 출동을 한다고 하죠. 좀 네. 유의미한 성과가 기대되는 곳이 있을까요?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마커를 영상 진단으로 그 바이오마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면역 표현형이라고 해서 환자별로 네.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분포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할 때 다 같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 표현형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가 치료 반응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루닛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닛 인사이트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있는데 루닛스코프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루닛스코프 관련한 내용이 이제 루닛스코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글로벌 업체들하고의 협업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그 네. ST팜 1002에 대한 임상 일상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이제 ST팜 요 기대되는 이슈이고 또 의료AI 기업 루닉 같은 경우에 루니스코프 연구 결과가 또 어떤 식으로 좀 네. 심화돼서 내용이 적용이 되고 발표가 될지 네. 주목해 보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퓨처캠은 어떨까요? 퓨처캠도 유럽에서 전립선암 관련해서 후보물질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업체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진단제, 그다음에 전립선암 진단제하고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FC705라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고요. 네.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유럽 핵의학회에서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베스트인클래스 약물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검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이제 치료제로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매출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2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FC705가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이번 10월 달에 있는 중간 결과 발표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임상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투자에 대한 매력은 좀 충분해 보이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나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네. 퓨처캠의 임상 1상 결과입니다. 근데 임상 1상 결과를 보고 임상 2상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약물의 우월성을 가지고 임상 2상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임상 1상에서 FC705는 단회 치료,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을 단회 치료해서 경쟁 의약품들이 6회에서 4회 정도 치료한 효과를 나타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낮다는 것은 뭐 그 ADC의 리가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링커를 어떤 좋은 링커를 사용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링커를 사용하면서 알부민 결합자리라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몸속에서 오래 버티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약물이 타겟까지 다른데 이제 걸리지 않고 타겟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이 임상 이상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종목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올라가는 알테오젠 주가를 네. 보면서 네. 가지지 못한 분들은 아쉽다.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이라는 제목으로도 네. 에이프릴 바이오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보니까 유한양행이랑 공동 개발한 이력도 있고 뭐 덴마크 제약사의 기술 이전한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 관점에서 성장성 에이프릴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성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될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예측해보고 싶어서요. 네, 아마 알테오젠하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그 기술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세계 두 회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피아 주사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퓨처캠하고 마찬가지로 약물에다가 알부민을 몸속에 들어가서 알부민이랑 결합해서 알부민이랑 결합하면 몸속에 오랫동안 약물이 대사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반감기가 늘어나는, 즉 약물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파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에다가 다양한 네 가지 약물을 추가적으로 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파이프라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기술 수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6월 달에 에보민이라는 회사한테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더 기술 수출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먼저 기술 수출을 해간 룬드백에서 룬드백은 이 물질로 A1이라는 물질인데요. 네. 이 물질로 안근병증 치료제 이제 눈에 안쪽의 근육이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눈이 나오는 그런 네. 이제 질환인데요. 그거 네. 말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제 시장이 거의 이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새로운 적응증으로 확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확실해지는 시점에는 충분히 가치를 회사 가치로 이제 옮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플랫폼 기술에 기반해서 기술 수출을 두 개 이상 함으로써 기술 수출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사파라는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약품을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ADC라든가 네. 아니면 비만 치료제 물질을 아예 이 플랫폼에 달아서 기술 자체를 수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내년 초부터는 기술 수출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술력을 갖춘 그런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 긍정적인 전망.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술력에 더해서 기술 확장성까지 네, 수출 등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서 이 금리 인하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에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에 나오면 꼭 짚어봤던 미국 생물보안법 표결이 임박을 해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CDMO 쪽에 수혜가 거론이 많이 돼 왔었는데요. 네. 다른 비중국 경쟁사도 CDMO 잘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황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들과 그러니까 비중국 경쟁사와 비교를 네. 해봤을 때 우리나라 네. 얼마나 잘하는지 네. 따져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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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CDMO 회사고 글로벌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번에 우시바이오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탈락시키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시바이오가 이제 영업을 미국에서 계속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이 그 CDMO 시장, 즉 항체 치료제 이제 생산해주는 이 시장은 대단히 크고 성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우시바이오가 탈락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을 이제 누가 먹을 거냐 하는 그런 경쟁이 대단히 이제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커지는 데다가 경쟁자가 하나 없어지니까 누가 먹느냐. 그런데 이 론자하고 사업 구조가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바이오 업체들의 항체 약물들을 대개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약물들이죠.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약물들을 생산해 주는 게 우시바이오 로직스였습니다.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게 론자였고요. 예. 론자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도 올해 들어서 한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죠. 그래서 론자도 미국에 있는 그 공장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일본 회사지만 미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이제 국내 생산시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큰
빅바이오텍으로부터 아, 빅 그 이제 빅파마로부터의 수주를 굉장히 크게 많이 받고 있는 회사고 아, 그다음에 그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아니더라도 수혜를 계속 받으면서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 10% 정도의 이런 그 작은 회사들로부터 수주를 받는 그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CDO 부문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조금씩 문의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CDO 부분의 성장성, 그 다음에 빅바이오 이제 빅파마로부터의 기존 사업 확장 등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항상 밸류에이션 트랩에 갇혀 있었는데 론자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도 훨씬 낮아지고 있다. 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미 생물보안법의 반사의 수혜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성장의 가능성 또 좋은 여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네. K-바이오 레벨업이라는 표현을 또 앞서 써주셨으니까요. 향후 전망과 함께 이전에 나오셨을 때 나스닥 쪽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랑 한국 쪽이랑 같이 이렇게 투자해보자 포트 구성할 때 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네. 언급해주세요. 예. 그 국내에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바이오하고 국내 바이오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게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 특히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한양행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도 과거의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글로벌 확률이 적용되는 글로벌 임상이 적용되는 글로벌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식 성과, 근데 성과를 받는 주식이 좋은 업체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아마 미국 쪽에 나스닥 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지식이 없고 약간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ETF를 사고 국내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을 위주의 포트 구성과 함께 종목 선정이 부담스럽다면 ETF 투자도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네.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